제목 구둔빵 글 그린 백희나 빛 그린 김향수.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일어나 봐, 밖에 비와. 나는 동생을 깨워 밖으로 나갔어요. 한참 동안 비 오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늘은 뭔가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것 같았지요. 어? 이게 뭐지? 작은 구름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어요. 작은 구름은 너무너무 가벼웠어요. 우리는 구름을 안 날아가게 조심조심 안고서 엄마한테 갖다 주었어요. 엄마는 큰 그릇에 구름을 담아 따뜻한 우유와 물을 붓고 이스트와 소금 설탕을 넣어 반죽을 하고 작고 동그랗게 빚은 다음 오븐에 넣었지요. 이제 45분만 기다리면 맛있게 익을 거야. 그럼 아침으로 먹자꾸나. 그때였어요. 이런, 늦었군 늦었어. 비 오는 날이면 더 막히는데 아빠는 빵이 익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서둘러 가방과 우산을 챙겨 들고 호롱지둥 회사로 뛰어갔지요. 아침을 안 먹으면 배고플 텐데 엄마는 아빠를 걱정했어요. 45분이 지나고 부엌 가득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엄마는 살며시 오븐을 열었지요. 맛있게 잘 익은 구둔빵들이 두둥실 떠올랐어요. 우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구둔빵을 먹은 우리도 두둥실 떠올랐어요. 아빠는 무척 배고프실 거야. 동생이 말했어요. 우리 아빠한테 빵을 갖다 드리자. 나는 빵 하나를 봉지에 담았어요. 그러고 나서 창문을 열고 동생과 함께 힘껏 나가 올랐지요. 아빠는 어디 계실까? 벌써 회사에 가신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차가 이렇게 서 있는 걸. 우리는 아빠다. 동생이 소리쳤어요. 우리는 자동차가 빽빽한 늘어선 차길에서 아빠를 찾았어요. 아빠는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아빠, 미야오! 구둔빵을 먹은 아빠도 두둥실 떠올라 훨훨 날아서 금세 회사에 다다랐어요. 휴, 다행이다. 우리는 다시 높은 건물을 사이를 날아서 전기줄 아슬아슬 켜서 우리 집 지붕 위에 살짝 내려앉았어요. 비가 그치자 하늘에 흰 구름이 하나 둘 떠올랐어요. 있잖아, 나 배고파. 동생이 말했어요. 하늘을 날아다녀서 그럴 거야. 우리 구둔빵 하나씩 더 먹을까? 동생과 나는 구둔빵을 또 먹었어요. 구름을 바라보며 먹는 구둔빵은 정말 맛있었습니다.